안녕하세요. 꽃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공간 체크스토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레이스 플라워 아파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직접 아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용 레이스 플라워를 구매하는 팁과 건조매트 사용법 그리고 관리하는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먼저 지금 4월 첫째 주인데요. 레이스 플라워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시즌입니다. 꽃시장에 여쭤보니 레이스 플라워가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가격은 더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꽃시장을 가면 레이스 플라워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쭉 돌아보시면서 가게 이름을 체크하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꽃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레이스 플라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올림을 해서 아파할 거라서 일단 영상처럼 꽃잎이 다 피어있는 꽃이 좋습니다. 이 종류의 레이스 플라워는 꽃잎이 펴지지 않아서 물이 오르지 않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부분도 확대해보면 꽃잎이 아주 작죠? 그래서 이 종류의 레이스 플라워는 아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꽃을 사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의 레이스 플라워는 아파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왼쪽 꽃은 꽃잎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서 손톱에 사용하기 좋을 거예요. 다만 다 피어있지 않다 보니 버리게 되는 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의 크기가 적당하고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오른쪽 꽃은 꽃잎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꽃잎이 크고 튼튼합니다. 하지만 단의 크기가 좀 작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꽃을 선택해서 아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스 플라워 한 단을 구매하셨을 때 아파 건조매트 중간 사이즈를 구매하신다면 많은 양을 아파하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좋은 꽃 위주로 먼저 아파하시고 매트 여유분이 있다면 그때 남은 꽃을 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 건조매트를 구매할 때 한 세트를 구매하시잖아요. 그런데 아파를 1차 하고 아파 건조매트를 교체할 때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더운 김을 빼고 식혔다가 사용하려면 시간이 사실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교체할 때 바로 하길 원하신다면 건조매트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구매하시면 작업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정말 편리합니다. 저희도 빠르게 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건조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할 때 꼭 바짝 말려주세요. 다 마르지 않으면 건조봉투에 두어도 썩거나 색상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쁘게 아파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꽃바이.